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외출해 보겠습니다. 모자는 태캣이고요. 이 셔츠는 버버리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발렌시아가, 신발은 클락스. 그리고 가방은 질샌더입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안 깼어. 한다. 짐 끝! 오늘은 별로 안 바빴어요. 이제 저는 잠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름 두 명인 분이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제 수업을 들으셨... 자라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에 오픈했다 그래서 한번 뭐 이쁜 거 있나 보고 싶어서 지금 가보려고요. 매장이 진짜 커진 것 같긴 한데 예쁜 거 맞나 궁금하네요. 이런 셔츠 예쁘겠네요. 트레이닝복만 따로 있는 코너도 있네요. 완전 컬러풀하지 않나요? 컬러풀. 이건 완전 무난무난한 그런 블루 셔츠예요. 기장은 조금 있고 살짝 릴렉스한 핏? 이게 엑스라지거든요? 근데 어깨가 생각보다 넓진 않네요. 숏셔츠인데 오버사이즈 핏이에요. 릴렉스 핏. 사이즈도 길고 되게 낙낙한 느낌. 지난번에 자쿠마슈도 그렇고 발렌티노도 그렇고 핑크 컬렉션 같은 거 막 했잖아요. 그래서 잘해서 출시한 것 같은데 그런 강렬한 느낌의 핑크? 이런 것도 그냥 뭔가 비싼 브랜드에서 핑크 화려한 거 사기에 많이 못 입으니까 아까운데 그런 건 포인트 주기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왠지 휴행제 가야 될것 같아. 자라 홈도 잠깐 빌렸다 가보려고요. 전신 거울을 보려고 했는데 자라 홈에서 온라인에서는 엄청 큰 건지라는 생각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긴 있네요. 이거 소사이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울이 제가 사이즈를 안 보고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페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던 건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모자는 발렌시아가고요. 셔츠는 자라 거. 바지는 JW 앤더슨, 신발은 발렌시아가, 가방은 생노랑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중고 거래를 하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해주세요. 서우야, 그 멍멍이 밥이야. 넌 먹으면 안 돼. 그 멍멍이 물이야, 물. 그건 아, 구경만 해야 돼. 먹으면 안 돼. 날이 더워서 멍멍이 지나가다가 물 마시라고 해놓은 거래. 나 이제 더 많이 다닐 거야.
어? 선글라스 안 낄 거야? 아빠 줘. 그거 왜 예뻐? 계산해야지 가져갈 수가 있대. 뭐 올라가면 안 돼. 왜?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래. 저기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아, 여기에요? 네. 아, 여기라고? 아니, 저 계단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 계단 보이시죠? 저 언덕으로 올라갈 거야. 이모가 안아준대, 서호야. 풍선이 엄청 크지? 아빠! 어. 멍멍이가 거기 잠에 먹어볼 거야? 아, 아빠 발라줄게 잼. 아빠. 아 먹을 거야? 나 먹어. 아. 네. 다 먹을게요. 에. 아. 에. 알았어, 혹시 두 분 여기 전세 내셨을까요? 네. 아니 무슨 데시벨 좀 좀 낮춰주시겠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저희 다 엑스트라예요. 어디 갈 건데? 어디 갈 건데? 이쁘다 해줘. 아 이쁘다. 아 이쁘다 해줘야지. 선생님 잘 사용하세요. 작업할 때. 헤드폰으로 좋은 작업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생색 금지입니다. 제가 진짜 깨끗하게 썼어요. 생색 금지. 오늘 제가 열심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다 해가지고 생색 금지. 아침마다 너무 졸린데 또 외출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볼게요. 오전은 프라다. 셔츠는 마르니코고요. 바지는 유니클로예요. 그리고 신발은 발렌시아가, 요 네트백은 무인양품일 거예요. 아마 맞아, 무인양품 거. 다녀오겠습니다. 뭐 하세요? 그렇지.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다면 평일인데 만차 무슨 일? 신남동 왔는데 오늘은 공원 컴퍼니 카페 의자를 조금 새로 갖다 놓으려고 해서 의자 좀 한번 봐보려고 나와봤어요. 등받이 있는 거, 네. 저기 등받이 없는 거 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는 두 가지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남동 온 김에 구경 공복도 해보고 가겠습니다. 어저께는 서울항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 비커부터 한번 가보려고요. 세일 시즌오프 들어가나 보네요. 한번 가볼까요?
귀엽다 티셔츠. 바지도 디테일이 되게 특이해서. 디테일이 특이해. 한 겹이 더 있어. 시간이 생겼어요. 잠깐 부모님 찬스를 써서 잠깐 서구 엄마랑 집 근처 바 한번 갔다 오려고요. 그 바 앞에 서서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밤 늦게 나가는 거에서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나가려고요. 모자는 에임 레온도르 거고 요 데님 셔츠는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속에 받쳐 입은 티셔츠는 더블 탭스예요. 바지는 렉토, 신발은 진짜 어쩌다 한 번 신는 것 같네요. 나이키 조던 하이예요. 조던 1.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도착. 주신당. 여기 갈 건데요. 여기가 바래요. 전에 집 돌아다닐 때 여기 약간 무당집인 줄 알았는데 바였어. 와, 요새 젊은 친구들 가는 곳 진짜 신기. 아니, 저 먼저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 도대체? 헐, 여기가 입구였어? 소름. 이게 입구래요. 소름. 주문하는 요 이게 논알콜 모스코뮬, 그리고 이게 아기돼지 삼형제예요. 진짜 베이컨이 올라가 있다. 신기해. 메뉴조건 맛있지? 그치. 집에 가서 먹어야지. 전 나왔는데 집에 가서 족발 먹을 생각하고 후식, 있어. 후식. 수고했어. 이번주도 수고했습니다. 어때? 상큼한 진저에요. 그래? 맛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진저에 원래는 좋아하긴 하는데. 뭐지? 신났어 우리 지금 육태에서? 아니 아직 육태 아니지. 나 논알콜인데 취했어. 분위기에 취했어.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another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Destined for the potion.